2021학년도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4회 24번 글의 제목이란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이 글은 그 신속한 판단, 과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신속한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ing of 하면 뭐뭇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The place of rational thinking in the life of primitive humanity 하면 원시 인류의 생활 속에서의 Rational thinking, 이성적 사고가 차지하는 어떤 위치에 관하여 말하자면, rationality, 이성이라는 것그 자체는 meant 의미에 따르냐, more than technical and mechanical, 기계적, 의식적 figuring, 알아내는 거니까 일종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기계적, 의식적인 판단 이상의 것을 의미했다. 우리가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면은 의식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얘기,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었다는 게 나와 있죠? Express itself in different ways,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했다는 얘기. 그래서 itself는 주어가 다시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재기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신속한 사고 능력 방식으로 표현해왔다. 이런 것이 이 글에서 우리가 연결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Conscious rational thinking 하면 의식적인 이성적 사고는 exceptionally 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sluggish 아주 느리고 위험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 In emergent situation 하면 비상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냐면 split second decision 하면 스플릿 세컨은 초를 쪼개는 거니까 아주 굉장히 긴급한 순식간의 어떤 결정이 make the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Between survival and annihilation. Annihilation은 전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즉 생존과 전멸 사이에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차이점을 만드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굉장히 느리고 위험한 과정이 될수 있다. 무엇이? 이성적인 사고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자, it is for this reason. 여기서는 for this reason이 강조되고 있는 it is that 강조구문입니다. 자, 밑줄 쳐보세요. it is that 강조구문은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is와 that 사이에 뒤에 완전한 문장에서 빼다가 앞에다가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올 경우에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The capacity for rapid and dramatic Decision making, 여기까지가 주어야. 자,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냐면, 신속하고 극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이게 주어죠. Had to evolve, 진화해야만 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신속하고 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능력이 발달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oddly enough, 이상하리만치, oddly 하면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 아주 묘하게도, That was accomplished. 이렇게 돼 있죠? 자, which부터 문장 끝까지는 관계사절로서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바꾼다면 and it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것은 was accomplished. 성취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자, through bypassing. bypassing은 건너뛰는 거야. 우회하는 거죠?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altogether, 전적으로 건너뛰므로써 그것을 통해서 달성되었다.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적으로부터 피하거나 적을 죽이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건너뛰어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었다. 신속하고 극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이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죠. It is not clear. 자, 가조, 웨더절이 이쪽에 진주어죠. 하지만, 뭐뭐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웨더절을 보면, the capacity, 주어죠. For instant but unconscious thinking and the split second decision making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로 봐야 됩니다. 자, 실질적인 주어는 the capacity가 되겠죠.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즉각적이지만 무의식적인 사고와 무의식적인 사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순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자 다시 말하면 빠르게 프레데이터 포식자로부터 도망친다든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스트라이크 블루우트 하면 타격을 입히다 이런 얘기니까 타격을 가하다. 자, 딜리버레이트 하면 쇠약하게 하다죠. 약화시키다. 상대방을 쇠약하게 하고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바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순간적인 이러한 결정의 능력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자, 다시 한번 보면 더 커페스트부터 자, 여기까지를 주어로 보고 그 다음에 가로는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is가 되겠죠. 이러한 능력은 새로운 인간의 반응 기제인지 아니면 오래된 본능,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본능, 즉, 자, 전달되어져 온, 자, from 누구로부터, 인류의 동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해진 그런 오래된 본능이지, 아니면 창의적인 결합인지, 이두 가지가 창의적으로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웨더절부터 문장, 끝까지를 우리가 주절로 보고 주어로 봐야 되겠죠? 무엇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웨더절 안에 더부터 더 카페스트부터 자, 쭉 해서 여기 메이킹까지를 주어로 보고 그다음에 가로 부분은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주어면 is가 동사가 되겠죠. 우선 이 주어가 이러한 능력이 새로운 인간의 반응 기제인지 아니면 오래된 반응 저 본능인지 아니면 이두 가지가 창의적으로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 근데 Whatever it is,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it certainly realized, 그것은 실현하고 있다. 무엇을? 중요한 목표를, 어떤 목표가 되겠어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고 있다. 이성적 판단의 중요한 목표는 결국 뭐야? 생존을 위한 것이 되겠죠. To the extent that 하면, 이건 중요한 수거입니다. 자, 밑줄 쳐놓고. 이거는, 뭐뭐 하는 한, 여기서는, as long as, so, long as의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원래는 뭐뭐 할 정도로 그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이 전형적으로 orderly response that increase chance for survival 하면 생존을 위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질서 정연한 반응인 한 합리적 이성적인 판단의 중요한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의식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신속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말해주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